쪽파를 흰 부분부터 넣고, 이제 파란 부분도 넣고, 한 30초 정도만 데치면 돼요. 오늘은요, 할머니가 쪽파 무침을 무치십니다. 아주 초간단 쪽파 무침입니다. 재료를 소개해 주세요. 쪽파가 200g, 구운 김가루, 그러니까 김밥김 3장을 가루로 내놨어요. 그다음에 국간장 3분의 2스푼, 까나리 액젓 2분의 1스푼, 매실청 2분의 1스푼, 깨소금 1스푼, 참기름 1스푼. 이 재료로 쪽파 무침을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쪽파를 흰 부분부터 넣고, 이제 파란 부분도 넣고, 한 30초 정도만 데치면 돼요. 네, 다된것 같네요. 먼저요. 쪽파를 찬물에 헹궈서, 자, 위에서부터 쭉쭉 짜요. 해서 한 5cm, 6cm 정도로 잘라요. 불에 넣고 양념을 넣어요. 국간장도 넣고, 액젓도 넣고, 매실청도 조금 넣고, 깨소금, 참기름 넣고, 일단 묻혀요. 여기에다가 구운 김가루, 이게 하기는 쉽지만 맛은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간단 쪽파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들어 드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